김수평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잔디 연출 조석환입니다. 저희 영화는요. 한참들간은 우리 주변에서 사는 것이 있는 성공한 사람들,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주변에 있는 잘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막 편하게 봐주시면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 이름은 장미, 홍장미 역할을 맡은 유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시고 나가는 길에 굉장히 웃음과 감동을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영화 보시고 좋은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또 가족과 함께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또 저희 영화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리온 장미에서 홍장미의 딸 홍윤아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를 촬영하면서 되게 엄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상영하는 걸 보고 나서도 엄마 생각이 또 났고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진짜 보기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오셔서 가족분들만 한 번 더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철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많은 외국 영화, 한국 영화 이번에 저희 영화 그대로 장면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19년도 저희 그대 이름은 장면 함께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할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그대 이름은 장면에서 어린 명언을 맡은 명근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랑 술을 같이 먹었는데 그 술을 사진을 찍어서 친구분들에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보니까 이제 부모가 되면은 자식이랑 노는 시간이 제일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영화 보고서 정말 효도 장려 영화인 만큼 영화 보시고서 부모님께 따스한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 영화 다시 한번 애착관람 해주시면은 정말 큰 효도 될 수 있을 거라 큰 후원장담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우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은 장미에서 어린 홍장미 연기한 하연수입니다. 네,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엄마 모시고 N차 관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가면 아쉬우니까 이벤트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저희 혹시 저희 아드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다 계신가요? 계시네요. 네, 내려오시겠어요? 얼른? 네. 아드님이시니까 조석현 감독님이 꽃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혹시 꽃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진 이벤트까지 좀 힘들고요. 빨리 할게요. 저희 혹시 어머님이랑 따님이랑 오셨다. 여기야! 불러주세요. 여기요. 네, 내려오시죠. 여기. 내려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마지막 감독님 손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 저요. 아, 네. 저분이 진짜 빨리 손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저희 따뜻한 영화니까요. 재밌게 관람해주시고, 재미있으셨으면 재미있으셨다고 소문 부탁드리고요. 재미없으셨으면 재미있으셨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놀라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